갈비의 기사라면 새로운 신상 나면 오늘도 맛있게 먹는 건 홍사운드. 갈비라면 먼저 소리가 되게 첫입이 강렬한 갈비 맛인데 좀 많이 단 것 같아요. 좀 제 입맛에는 좀 달았어. 어쨌든 첫입은 굉장히 달달한 갈비네 이런 느낌. 동삼겹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진짜 잘, 진짜 이건 대박급 잘 어울립니다. 와, 이거네. 다시 한번. 근데 이거 그 사실 이게 좀 불었거든요. 제가 알죠? 오프닝에 나오는 그 샷들을 막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찍었는데 그래서 면이 분명히 불었는데 쫄깃쫄깃합니다. 거의 약간 감자면 같은 그런 정도의 쫄깃쫄깃함. 그래서 바로 그냥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여운이가 진짜 잘 먹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여운이를 한번 끓여줘 보는 걸로. 진짜 딱 그 갈비 좋아하는 어린이들 있잖아요. 물론 여운이는 애긴데 그 초등학생 뭐 아니 유치원생 이런 친구들은 진짜 흡입할 것 같아요. 제가 혹시나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기 전에 여운이를 먹일 일이 있으면 그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찍어서 한번 같이 포함시켜 보도록 할게요. 아니면 뭐 따로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도 되고.
그렇습니다. 첫맛이 되게 달게 느껴졌는데 또 먹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안 단 건 아닌데 그 뭐지? 막 그거 있잖아요. 달면 이렇게 물리잖아요. 질리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네요. 하긴 한 봉지도 안 먹었는데 질리면 팔면 안 되지.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통삼겹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다른 돼지고기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원래 오늘 얘 대신에 그 불닭 까르보나라랑 통삼겹이 올라갈 예정이었어요. 근데 오늘 얘가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서 얘부터 올리는 걸로. 얘가 신상이라서 그렇습니다. 불닭 까르보나라는 얘가 면이니까 밀려서 한 다음 주 주말쯤에 올라오지 않을까. 마카롱도 있거든요. 마카롱이 아마 얘 다음으로는 마카롱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너무 그 뭐지? 면 뭐 이런 인스턴트 이런 걸 했으니까 디저트도 한번 먹어주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닭발 청주에서 진짜 유명한 그 닭발집에서 닭발을 먹을 거기 때문에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불닭 까르보나라는 이렇게 점점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최고. 아 이건 진짜 딱 여운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숟가락이 필요한데 그냥 먹겠습니다.
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이번 영상 진짜 짧고 굵게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 그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그 비공개이신 분들은 어차피 못 보니까 안 되는데 공개 계정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분이 날 좋아해 주시나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하트도 이렇게 막 달아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아, 그러네. 이거 주말에만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화이팅! 잘 자요. 잘 자려나? 뭐야 이거. 안녕.